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지난번에 렉스턴 스포츠의 정숙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소음기로 측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다른 차종도 혹시나 소음 측정, 실내 소음 측정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다면 한번 측정해 보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다른 차량의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왔습니다. 물론 차량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신차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새 차니까 당연히 조용한 거 아니냐,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볼 수 있으면 보시고 오늘은 이 소음기를 가지고 제 차량의 다른 차량의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 에어컨을 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소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엄청 더운 날씨인데 잠깐 끄는 거니까 에어컨을 잠깐 끄고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그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속도로 올라가서 렉스턴 스포츠에서 테스트했던 것처럼 키로수별로 60km, 80km, 100km 해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링 상태, 안정적인 아이들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45에서 48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아이들링 상태. 차가 그냥 정차되어 있는 상태. 창문 다 닫고 정차되어 있는 상태로 45에서 48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서 속도에 비례해서 소음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자 진입했고 이제 40km부터 측정을 할 건데 에어컨 한번 끄고 40km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저것 잡소리가 나가지고 더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짐이 실려 있으니까 최대한 평평한 도로로 60km 한번 달려봅니다. 68에서 70 정도 나오네요. 이게 60km로 주행했을 때 68에서 70 정도. 이제 80km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0km로 가속을 했습니다. 지금 80km고요. 70에서 71, 2 정도 나오는데 60km에서 80km로 올라갔을 때 1, 2dB 정도가 더 소음이 더 측정치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100km로 한번 달려볼 건데 100km로 달리면서 측정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차들이 많아가지고 100km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75까지도 나오긴 했는데 제일 많이 보였던 게 74 정도가 제일 많이 보였어요. 자 이렇게 다른 차종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SM5 2004년식 가스차고요. 누적 거리수가 24만km예요. 24만km인데 워낙에 아시다시피 LPG 차가 조금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누구나 다 새 차를 사는 건 아니니까 중고차를 사면 얼마나 이 차가 시끄러운지 조용한지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고 궁금한 점을 제가 대신 알려드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악의적인 댓글 달지 마시고 공격성 댓글 달지 마시고요. 저를 공격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가 없다면 매너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매너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차량 승차해서 60km, 80km, 100km에 대한
측정치를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